20살 먹은 남자아이인데, 다시 이마 뒤 백헨이 뭐지? 골반? 골반이 아래쪽으로 당겨지고 입 쪽에 근육이 항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주 그 기분 나쁜 압박감. 그러니까 K 핌프 휘어에 해당하는 감각 기근이 아주 몸을 갖다가 고장 내시키는 것 같고 항상 걱정스러웠죠. 지금 대학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Was lernst du Beruf? Herr Student, Ja, was studiert? BWL. 야, 22살이요. 경제학을 지금 공부하는 학과 대학생입니다. 아, 20살이 아니고 22살. 오케이. 그래서 하루 종일 컴퓨터에 만에 앉으니까 이 파티에 항상 문제가 생기는데, 그 원인은 자기 잘 보십시오. 이 스폰하는 것이 이제는 자꾸 이런 흉곽 쪽으로 갑니다. 아니, 게 슈바는? 여기 이상한 주름이 생깁니다. 배에 주름은 이렇게 안 생기고 이렇게 생기는데 이건 주름이 이렇게 돼. 그건 이양 옆쪽이 고장이 나 있다고. 그러니까 이배 무스클에 접촉되는 이 부분이 고장이 나 있는데 이것이 for 56 years의 스포트 운파. for 5, 6년 전에 운동하다 여기를 다쳐가지고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답니다. 빌랑가스에 디 플레군 게압드 비피모나타스 운항게네. Die Prellung, das hat nur so 4 Wochen, 1 Monat gedauert,야, aber ich habe dann wieder weitergespielt. okay. 한달 정도 여기가 이렇게 아팠답니다. 그때 신경을 다쳐가지고 잘 보십시오. 어떤 형태가 되는가? 여긴 딱딱하고 여긴 멀렁멀렁해. 딱딱하고 근육이 경직이 돼버렸다. 이걸 눌러보면은 자 여기 보십시오. 이거 보이나요? 이거? 예. 쏙 들어가 버려. 여기는 아무렇지도 않고, 손으로 눌러도 마찬가지지. 아무렇지도 않고 여기는 쏙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가 무척 예민해서 K7, K7이 되고 여기는 K4. 이 상당히 예민하게 통증이 작용해. 이렇게 되면은 이 늑막이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늑막이 밑으로 처져 버리면 간을 이렇게 눌러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원인이 돼서 지금은 괜찮은데 나이가 먹으면은 간 경화가 생기고 간에 이 신축작용을 못해가지고 간 내에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감마베르테가 제일 처음에 나빠지고 그 다음에 간 경화증이 생깁니다. 일단 간경변이나 간이 다안 좋아지는 전반적인 문제가 그렇죠. 올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이게 작용을 안 하고 이 흉곽 오른쪽 부분이 작용을 안 하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본인도 모르지, 이건 무의식 신경이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쪽이 안 그리고 좋아진 게간 자체 속에는 신경이 없어가지고 통증을 느끼지를 못해. 맞습니다. 그런 거 그렇게 얘기해 그렇게 되어져 있다고. 그래서 이 압력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간이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 치료하는 거는 이거 풀어줘야 돼. 이거 쏙 들어가는 거 보이지 않노? 그래서 이 근육이 수축이 되어 있다고 지금 줄어들어 있어. There are two ways, 네? 이게 K7이 된다고. 자, 여기 보십시오, 왼쪽은. 여긴 아무렇지도 않지? That's kind of smart, 네? 못 느끼네요. 응? 여긴 얼굴도 안 보이고 얼굴이 막 코만 보이고. 찡그러지고. 제가 영어로 잠깐 설명을 할까요? 응? 아니, 가만있어. 얼굴 잠깐 보여줄까? 또, 얼굴이 Not 이렇게. in the hotels. 얼굴에 The left of that's fine. 그리고 여기는 아무렇지도 않고 그 다음엔 요 뒤로 가서 여기를 같이 풀어줘야 됩니다. 여기도 근육이 딱딱하고 여기는 멀렁멀렁하고 응? 이 근육의 경직을 자꾸 마사지를 풀어주고 자, 이 운동의 가장 좋은 운동은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하는 운동. 이게 뭐지? 훌라후프. 훌라후프를 15분, 20분 정도를 자기 전에 항상 해주고. 훌라후프 종류가 많은데 선생님 그러면 훌라후프 can you do here, 네? 그 무용 운동 안 해도 되나요? 오케이. 그 스포츠를 통해서 드로잉 스포츠 here must be local 말이야. That's the 제일 좋은 스포츠 here. That's the chronic 만성 위장병, 간경화, 간병, 이 파티에 식도염, 위장 만성,
이거는 이 운동이 참 좋습니다. 무거운 게 있고 가벼운 게 있는데 무거운 걸 하지 말아야겠죠. 보통 미틀 좀 중간 쥐로서 훌라후프 운동을 해주면 엄청나게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